스카이프 초대해줄까? 스카이프로 싸움은 살래? 응? 스카이프 초대해줄까, 쟤? 아니, 지금 아빠 있어서 뭐 말하기도 껄끄러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갑시다. 자, 나랑게대 2000세자 멸망전! 가봅시다, 그럼. 아, 진짜 말만 거창해. 누가 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지겠지. 진다고 해서 꼭 이기더라고요, 꼭 애들이. 자, 누가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. 자, 서로 노즈 매치 갑니다, 갑니다. 누가 먼저 날, 아, 반샷. 아, 둘 다 동시에 반샷. 동버죠? 대박. 잠깐만, 이럴 때 불안경이 있어야 되는데. 아, 동버입니다, 동버. 오디입니다. 과연 누가 먼저 딸지? 갑니다! 아! 한번 따이죠. 자, 선점을 주는 라랑께. 일단 선점을 주죠. 나랑께는 순하수고 상대팀은 순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오죠. 나이스 퐁! 좋아요, 퐁 맞았죠. 나못 잡는 줄 알았어. 퐁 맞았는데. 징리 안 쓰겠지? 어차피 써도 맞추기 힘들죠. 자, 이제 1대1이죠? 일단은 여기 월샷을 조심하죠, 강변은. 자,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길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보죠. 한번 다 같이, 여러분들. 내가 지지 않을까? 아까부터 자꾸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, 자꾸. 아, 자. 이제 앞으로 좀 당겼죠, 블루팀. 자, 구르면서 패줌. 아, 실패하죠. 아, 까비다, 이건. 우리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. 아주 안 좋지. 워샷도 되나, 이거? 안 되겠지? 자, 일단 서로 아직 섣불. 나이스! 자, 레드 팀에서 먼저 점수를 벌립니다, 1점. 오케이. 이거 폭불만 안 하면. 네, 어제는 2000세자랑 해서 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매치를 하게 됐어요. 2000세자는 일단은 나랑께를 양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아무리 해도 자기가 이길 거라 생각해서 받아준 것 같아요. 동버이죠, 동버. 동버요. 저건 슈팡이다. 내 더블아블라서. 네,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기면은 동점이 되는 셈이죠. 폭탄을 없겠죠? 아, 나이스. 슈파. 중리는 않습니다, 블루팀. 자, 과연 태어날 수 있을지. 잠깐만. 아, 팡못 튀죠. 너무 멀어요, 너무 멀어. 멀어서 팡금안 되죠? 자, 일단 2점 차를 이기고 있죠. 상대팀이, 와, 또 여기서 점수를 벌리죠. 아, 2000세자, 어제 양민이라고 툴더니 오늘은 자기가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아니야, 1대1은 실력이 아니라서. 또 따이죠. 아니야, 1대1은 실력이 아니야. 그건 나도 인정해. 그거는 아니죠. 예. 아니, 실력이 약간 있는 것도 맞아. 근데 실력이 100%는 아니야. 아닙니다. 4대4는 팀빨이에요, 또. 팀플레이도 중요하고. 1대1도 뭐 그런 게 있어. 1대1은 필프라는 개념이 없어서. 오로지 자기만 믿고 하는 거다, 1대1은. 자기의 그 센스, 판단력, 폭탄력, 스나려, 마탄력은 뭐야? 그런 걸 믿고 하는 거죠, 여러분들. 아, 결국에는 발리죠, 네. 4점 차이로 2000세자 첫 라운드 패배합니다. 아, 탁구장 못하는데 이거. 다음 앱은 탁구장입니다. 나랑끼가 아주 잘한 맵이죠? 아니, 뭔 내가 잘하는 맵이야. 내가 못하는 맵인데, 이거, 탁구장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여기서 이기면은 2000세자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뭔 와, 삭제야? 과연 누가 이길지. 아, 선폭 맞추죠. 좋아요. 레드팀 설마 정말 이기는 건가요? 아니, 나 삭제 좀 하기 싫은데. 상대팀은
상당히 좀 잘하는 초석이죠. 좀 그런데도 지면은 이것은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양면이 뛰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아, 또 선점을 이정으로 벌립니다. 이정으로 벌리죠. 어제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. 이거 못하는...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아직도 마려운가 봐. 아, 너무 급하게 왔나 봐. 싸우고 오셨나요, 이튼 사장님? 이튼 사장님 여기서 못 따죠. 아, 오, 반샷. 하지만 반샷입니다. 보조 한 방이면은 죽죠. 보조 한 방이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. 폭탄 피해주고 폭탄이 갑니다. 폭탄을 안 맞습니다. 자, 점수 2점 더 벌리고요. 자, 여유를 버리면서 농락을 해주는 나랑께 탑이발언 하지 마세요. 어, 뭐야, 상대팀 빡종인가요? 아, 아니죠. 자, 상대팀 바로 갑니다. 자, 서로 위치 모르죠? 서로 위치 본 것 같고요. 서로 위치 봤죠? 자, 노즘 싸움. 자, 밑으로 내려갔죠, 블루팀. 자, 나 또 점수 벌립니다. 와, 오늘따라 진짜 못합니다. 어제보다 훨씬 더 못해진 건 티 나네요. 어제는 안 돼. 필이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아닌가 봅니다, 블루팀. 어제는 3대2로 간신히 이겼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나랑키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. 아, 또 따이죠. 와. 아니야, 저분 잘해. 이천세자가 지는 각인가요? 이것은 정말 대반전 레전드 영상을 가는 건가요? 나랑께 자, 아, 또 나랑께 선수 점수를 또 걸립니다. 이렇기 때문은 레드팀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위험하시죠. 자, 삭제해야 될 각이 오네요. 아, 뭐 삭제야 실사니까. 자, 또 따이죠. 덜덜 위험합니다. 지금 표범 선수, 이천세자 선수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. 어제 둘이 진짜 자존심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거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, 분명. 동보입니다, 동보. 물안개 껴야겠다, 이거. 이천세자 알렸었죠, 네. 그래서 사건수라 그런지 스나는 이렇게 잘하진 않네요. 이 정도면 저도 이길 것 같은 느낌 드네요. 에이, 그건 아니다. 이렇게 아, 또 일단은 블루팀 2점 먹죠. 아, 점수가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. 이거 역전 불가능합니다. 30초에 4점으로 들어가시면 한 두 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두 판 정도. 이렇게 되면은 많이 블루팀은 거의 패배가 확정이 되는 건데. 아, 또 따이죠. 자, 이렇게 되면 2000세자 점 이제 발렸죠. 아, 이제 멘탈이 점점 부들부들 오늘따라 말이 없는데 저 선수는 이길 때는 말이 많고 지고 있으면 말이 없어요. 원래 다 그래. 원래 다 그렇죠. 아까 전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양민이라고 학살한다고 호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리고 있습니다. 저것이 정녕 고수인가요, 저게? 어떻게 나랑키한테 질 수가 있죠? 날 무시한 말투다, 그건. 자, 이렇게 점수는